책을 통해 얻게 되는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직면하는 불편한 독서 모임, 불독입니다. 불독입니다. 아니, 같이 해야죠, 굳이야. 다시 할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 이게 네. 헷갈릴 만합니다. 왜냐면 오늘이 우리한테 좀 이례적인 날이죠. 그렇죠.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오늘 녹음 날은 수능 뒷날이고요. 아, 네. 네, 수능 전후로 지금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극심해지고 있는 관계라 저희가 원격으로 만나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전까지도 코로나가 좀 심했지만, 그래도 어찌어찌 좀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녹음을 했었는데, 이번 주는 좀 부득이하게 그런 장소를 찾기가 힘들어졌어요. 맞아요. 지금 서울이랑 수도권만 했을 때도 지금 뭐 4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는 또 수능 날이었는데, 서울 확진자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진짜 이번에 좋은 책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원격으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좀 이렇게 간략한 녹음 파일은 이렇게 해가지고 시도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음질이 나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타이밍이 차질이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별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약간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뭐 평소에 같은 공간에서 할 때만큼의 음질은 아니겠죠. 그 음질도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들어주시는 분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렇게 원격으로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저희 책은 뭐죠? 아,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맞아요. 불과 그리고 단, 여기, 밑에 보면 N번방 추적기와 우리의 이야기라고 적혀져 있죠. 이 제목부터 N번방이 들어감으로써 인해 굉장히 확 뛰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먼저 하고 할까요? 아니면 책 소개를? 아, 줄거리를 먼저 네. 그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줄거리랑 불포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2019년 7월, 언론인을 꿈꾸는 두 명의 대학생은 공모전 준비를 위해 불법 촬영에 관한 탐사 보도를 준비한다. 그렇게 마주하게 된 텔레그램의 고단방. 이들은 이를 시작으로 끔찍하고 참혹한 N번방의 실체를 알게 된다. 가해자 연대를 해체시키기 위해 보도를 결심한 불과 단은 무한한 끈기와 집요함으로 경찰과 협조하여 보도를 준비해 나간다. 2019년 9월, 추적단 불꽃의 기사가 공모전 우수상을 받았지만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던 세상은 2020년 3월, 국민일보의 N번방 추적기 보도와 조주빈의 검거로 급물살을 타게 된다. 지금도 불과 단은 어엿한 저널리스트로서, 아니, 아웃리처로서 세상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책 소개 잘 들었고요. 그러면 오늘의 불편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의 문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오늘의 불편 포인트를 대신하겠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먹고 자란 N번방 사태가 불편합니다. 간단해요. 우리 둘다이 구절에 밑줄이나 뭐 표시를 해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구구절절해지는 것보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핵심을 담자라고 해서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줄거리와 불포를 중심으로 저희가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책 제목 어떠셨어요? 좀 제목 자체가 주는 여운 같은 게 있었어요. 여운이라. 뭔가 이렇게 남는 잔상? 이게 우리가 세 번이 반복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를 하고, 앞에 표지에는 밑줄이 쳐져 있어요. 중간 줄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게 쳐져 있고, 우리라고 부를 때, 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이 쳐져 있기 때문에 잠깐 휴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옆에
앞페이지에는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라고 또한번쫙 적혀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끊어읽기를 바라는 제목이 아니었을까라고 맞아요. 추측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책 등에 그렇게 적혀져 있죠. 네, 책등이라는 말이 있었군요. 그래서 저는 그 중간 줄을 심지어 인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북으로 있잖아요. 근데 굳이가 딱그 부분을 찝어주길래 저의 느낌으로는 뭔가 연대의 시작의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 중간 줄에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표지도 참 예뻐요. 이렇게 네, 뭔가 푸른색으로. 어딘가, 좀 그냥 상상을 해보자면 네. 두 사람이 어떠한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응시하고 있는 모습 같다고도 생각이 들죠. 그렇죠. 한 명이 부리고 한 명이 다닐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부리고 누가 다닌지는 모르죠. 그렇다면, 추적단 불꽃,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에 네. 대해서 혹시 설명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진 않고요. 제가 좀 쓰긴 했는데 좀 길어졌어요. 듣고 싶습니다. 뭔가 딱 정의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책을 쓴 추적단 불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적단 불꽃은 본명과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는 두 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추적단 불꽃입니다. 이들은 불과 단이 만나 불꽃, 즉 우리가 되었습니다. 둘은 취업을 위한 공모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 N번방을 마주하고 추적하고 세상의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추적단 불꽃은 이 책을 쓰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를 고발하려는 마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상을 살기 위해 애써 추적 당시 목격한 힘든 일들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덮이지 않았고 이를 정리하려는 마음으로도 함께 이 책을 썼습니다. 책을 쓰면서 가장 고심했던 것은 2차 가해였습니다. 2차 가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프로필로 해두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가 확실히 되었는지, 혹시라도 용어 사용에서 성착취물이 음란물로 표기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걱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이야기도 책에 실지 않았습니다. 다는 25명의 추천사 중 은유 작가의 본 것을 봤다고 끈기 있게 말하는 길에 변화의 힘이 깃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르포르타주라는 추천사가 가장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들의 추적을 어린아이 추적 같다고 했고, 또 어떤 누군가는 근본이 없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가해자, 목격자, 방관자들 중 어느 누구도 그 끈기와 용기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불과 단이 만나 우리가 된 불꽃은 그걸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대학생 기자단이 아닌 아웃리처, 봉사와 자원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둘이 함께 있어 길을 잃지 않고 함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항일운동을 하는 고해신이 그런 말을 합니다. 꽃으로만 살아도 될 텐데 라는 유진 초이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죠. 나도 꽃으로 살고 있어. 다만 나는 불꽃이요. 이를 최고의 장면으로 불꽃은 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꽃은 불씨가 있다면 사그라들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타오를 수도 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멋있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본받을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불과 단의 이야기가 또 하나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의 글을 읽으면서 나는 대학 때뭐 했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열심히 살았죠.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맞아요. 그 말도 틀림이 없는데 제가 멋있었던 부분은 저도 대학교 때, 뭐, 사회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고발? 내지는 피해자에 대한 어떤 방어벽을 쳐주는 것? 그런 것까지는
전혀 나아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물론, 그럴 수 있죠. 네, 이들의 전공이 뭐 언론 쪽이니까 글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뭐 소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멋있게 느껴졌어요. 나이에 비해서. 그쵸. 근데 이게 사실 요즘에 생각하는 거지만 옛날에 항일운동을 했었던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 뭐 홍콩이나 뭐 이런 사태라든지 아니면 기후 변화 관련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요새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친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 홍콩 시위를 주도했었던 친구도 그렇고, 다 저희보다 어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미 기성세대로서 약간 이렇게 좀 흐뭇하게 지켜보는 느낌인 건지, 어쨌든 되게 멋있고 자랑스럽고, 모르겠어요. 막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가슴속이 좀 활활 타오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전 되게 존경스러웠어요. 그냥 아, 이런 걸 진짜 실제로 해내는 사람들이 있구나, 약간 이런 기분.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마음으로는 알잖아요. 그래, 옳고 그름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옳음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실은 작게 소소하게나마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소소한 정도가 아니라서 자신들의 삶을 뒤흔들 수 있을 정도의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냈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단의 이야기에서 멋있었던 게, 그 단이 어떤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때 단이 불과 함께 한참 고민 중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보도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갈림길에 있을 때그 교수님이 당신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라고 딱그 물음을 했을 때, 이 단이 결심을 하는 거죠. 아, 나는 이 사태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방관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그 지점이, 저는 같은 메시지를 받았어도 그 결단을 내리는 과정까지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그쵸.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N번방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간결하게 짚고 넘어가 봐도 될까요? 네, 그걸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해했던 바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 굳이가 좀 팩트 체크를 해주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더니 불과 단이요. 2019년입니다. 7월에 우리는 탐사심층 르포 취재물 공모전 준비를 위해서 불법 촬영에 관한 취재를 하자. 이렇게 마음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뭐 그렇게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이걸 찾아보다가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고단방이라는 텔레그램에 입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충격적이었던 게 성인 인증도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고단방에 들어갔는데 당시에 방장이 왓치맨이라는 어마어마한 가해자죠. 이 사람이 있었고요. 고단방에서 파생방이 만들어집니다. 네. 고단방에 들어가면 파생방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수십 개래요. 그리고 이 파생방에서 링크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방이 바로 N번방인 거죠. 그래서 N번방은 당시에 총 8개 방이 있었고, 충격적이었던 건이 불과 단이 텔레그램 가입 5시간 만에 이 N번방에 입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N번방 중에서 1번방에 입장을 했는데, 당시에 불법 영상을 제작해서 유포했던 사람이 바로 갓갓이었다고 해요. 이름 진짜 별로다. 진짜 싫어. 아, 네. 일단. 그리고 나서 이제 가해자 연대를 해체하기 위해서 보도를 결심하게 되었고, 7월 중순에, 인근 지역에 있는 경찰, 팀과 협조를 해서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뭐 조금씩이지만 그래도 주요 가해자들 래빗이라던가 켈리
와 같은 가해자들을 이제 검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2019년 9월에 뉴스통신진흥회 우수상을 받았어요. 이 탐사 보도로. 근데 세상이 주목을 하지 않았죠. 맞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10월 초에 왓치맨이 검거가 되는 성과를 이룹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한달 뒤에 한겨레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관련한 연재 기사를 발표를 했는데 당시에는 반향이 너무 적었고 오히려 그 기사를 작성했던 기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신상 공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접어들어서 뭐 MBC 실화 탐사대나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조금씩 이 텔레그램에 관해서 제보를 받습니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2020년 3월 국민일보의 N번방 추적기 기사 보도와 그리고 연이어서 3월 17일에 박사방 그 조주빈 검거가 되고 조주빈의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불꽃추적단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불꽃추적단은 여러 언론들과 인터뷰를 했고 또 그들 자체의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잠깐 건의 하나 해도 되나요? 네, 해주세요. 종이 넘길 때 소리가 굉장히 우렁차게 들립니다. 제가 정리한 죄송합니다. 이제 넘길 일이 없어요. 아, 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네. 들으시는 분들도 죄송합니다. 정리하던 걸 하다 보니까.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편집하면서 저 정도 소리를 집어낼 수 있는 편집 기술이 없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 소리는 뭔가 폭발하는 소리가 아니다. 귀가 아팠겠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그쵸. 되게 그 과정이 지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되게 뭐라 그럴까요? 집중을 해서 이 부분을 읽었는데 많이 많이 놀랐어요. 이렇게 거의 1년에 걸쳐서 진행을 했던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었어요. 이게 사실 짧은 기간 동안 그러한 가해 장면들을 지켜본다라는 것 자체가 뭐 취재를 위한 일이긴 하지만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심리적으로 같은 말인가요? 아무튼 굉장히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전고은 영화 감독이 앞에 추천사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N번방 사건은 우연한 계기로 알려진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불과 단이 집요하고 끈기 그쵸. 있게 관찰하고 고발한 결과물인 거예요. 맞아요. 이 둘이 정말 남들이 주목하지 않더라도, 남들은 믿어주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밝혀낼 수 있었던 일인 거죠. 맞아요. 하실 수 있었겠어요? 굳이 어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그래서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면 못해도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근데 이렇게 마음이 맞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너무 힘들죠. 보통 초치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주변에. 있어요. 내가 뭐 하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할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많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게 응원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불과 다음 같은 경우는 그걸 서로에게 되게 지지를 해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치지 않게 지탱해주는 지지대 역할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낸 것 같고,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초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딱둘 뿐이었잖아요. 와, 이두 명이서, 그러니까 이게 네 명도 아니야. 다섯 명도 아니고, 이 둘이서 이걸 했다는 게 얼마나 괴로웠을까. 물론, 뭐 경찰의 협조가 있고, 뭐 여러 좋은 교수님들이 있으셨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아, 그 텔레그램을 거의 1년 가까이 매일매일 밤낮으로 지켜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미쳤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알려지고 나서 심리치료 받을 수 있게 국민일보였나요? 네.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게 되게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 읽으면서 조금 더 일찍 이런 치료를 시작했어야 했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고, 동시에 구지가 말했던 것처럼 존경스러웠고, 그러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궁금해. 네, 뭐가 궁금하시죠? 아, 구지가 이 N번방 응. 보도가 이제 막 성행되기 시작할 때 어떤 느낌을 가졌었는지. 저도 약간 근데 그 N번방 사태가 되게 크게 보도되기 시작한 올해 초에 이 사건을 알게 됐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그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N번방에 대해서 이게 뭔가 싶어서 뭐 다른 언론 보도들은 뭐가 있었는지 검색을 했더니 네. 꽤 오래전부터 이 보도가 잔잔하게 계속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꽃이 그 작년 9월에 사실 처음 발표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작년 9월부터 올 초봄까지 넘어오는 동안에 제가 이 사건을 몰랐던 거죠. 저와 같네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본인이 몰랐었던 게. 이런 사건에 주목하지 않았단 말이야. 언론이? 이런 느낌? 사실 우리가 뉴스를 소비하는 것도, 네. 포털창이라든지 이런 데서 메인에 주로 뜨는 기사 위주로 보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메인에 뜨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 이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 뉴스를 끊임없이 찾아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지 않았을 때는 네. 애초에 모르게 되는 기사들도 꽤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기사 중에 하나가 이 N번방 기사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사건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었지? 라는 거에 대한 충격과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으면 힘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 추적을 해온 기자들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읽으면서 비로소 N번방, 뭐 고단방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한지를 알았다는 게첫 번째로 좀 충격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때 당시에 뉴스를 그렇게 자주 보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가장 시끄러웠던 게 조주빈의 얼굴, 그의 태도, 그의 과거,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맞아요. 그것에 뭔가 나도 함께 주목했던 나 자신에 대한 충격, 반성, 이런 것들이 좀 겹쳐졌었어요. 그리고 또그 한겨레 신문에서 이 N번방 사태에 대해서 네. 관심을 갖고 기사화 했었는데 그 한겨레 신문사 기자들을 N번방에서 신상을 털고 협박을 하고 하는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졌었대요. 근데 이것도 그 3월이나 그쯤에 조주빈 잡히면서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주목하지? 어떻게 보면 한겨레는 메이저잖아요. 그쵸.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목하지 않았을 수 있구나, 내가 몰랐을 수 있구나라는 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약이 오르더라고요. 이 가해자들끼리도 그렇게 말한다잖아요. 우리가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도시괴담 같은 거여서
사람들이 믿지도 않을 거고 주목도 안할 거야 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그렇게 서로 막 우리는 안 잡혀. 우리는 안전해.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네들을 위로하면서 지들끼리 의지하고 지지하면서 계속 가해를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열받고 화나는 지점인 거죠. 맞아요. 근데 그들이 그럴 수 있게 이 모든 언론사랑 이런 것들이 함께 동조한 거다라는 기분까지 들 정도였어요. 맞네요. 이런 그 아동성 착취물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이전에 집중시킬 수 있을 만한 보도라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가해자 쪽을 집중하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기사를 좀더 다루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피해자 관련해서 기사를 할때좀 자극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어떤 클릭수라든가 조회수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제목 같은 것도 좀 아쉬워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너무 사실 N번방에 있었던 사건들을 찾아보면서 기사들을 봤는데 예전에 이렇게 나왔었던 기사들을 찾아봤었는데 기사가 무슨 소설이나 영화 장면을 묘사한 것처럼 쓰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즐겁고 뭔가 그런 약간 평상시 느끼지 못하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기사를 읽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기사들을 보면서 불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 관련해서 쓸 때, 저는 이 추적단 불꽃이 쓴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좋았었던 지점 중에 하나는 네. 이들이 정말 신중하게 용어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돈 받고 일하는 그 프로 기자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보도 준칙이라든지 피해자에 대한 배려라든지 안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용어를 쓰는데 지금 기성 작가들, 아, 작가 아니지. 기자들 같은 경우는 좀 덜하지 않나? 라는 마음에서 추적단 불꽃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피해자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배려해서 다루는 그런 기분이 느껴지고 그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잘 느껴지는 책이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도 화가 났어요. 그 MBC 실화 탐사 때 거기에서 정말 과도하고 집요하리 많지 피해자 A의 연락처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물어왔다고 하잖아요. 왜 그랬대? 그걸 알아서 뭐 어쩌게. 그러니까. 그래서 명백한 보도준칙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단 그리고 피해자를 너무너무 괴롭혔었던 그런 거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기자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언론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쫙좀 밀려들어요. 그런데 뭐 그럼에도 국민일보와 같은 데에서는 꾸준히 N번방 추적기 이런 것들을 취재해서 보도를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불꽃추적단에게 심리치료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권해주는 걸 보면서 좋은 분들도 있고 또 여전히 이런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만을 주목하는 그런 언론들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이라던가 아니면 피해자를 우선시하는 그런 시선이 좀 보편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희망하게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막 그러면서 얘네 그 N번방에 있었던 가해자들을 지들이 가해자 연대가 되게 공고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깨부수려고 하는 나 이렇게 말을 못하냐, 오늘. 불꽃 추적단. 네, 불꽃, 추적단 불꽃의 그 노력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 얘네가 연대가 있다는 게 너무 우습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대가 붙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연대가 확실히 있긴 해.
그치. 네. 그게 너무 열받는 지점이었어요. 니들이 뭔데 연대해, 약간. 그러니까 이 가해자 연대를 깨부수려고 이 보도를 결심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약간 어처구니 없이 우스꽝스러운 애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잠깐 들려드린다면,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방에 처음 온 신입 회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입 가해자들. 그 가해자들이, 나 영상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처음 와서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 되게 막 가진 애들처럼 구는 거죠. 아, 처음 왔으면 눈치껏 한 사흘 정도는, 가만히 이 방의 분위기를 지켜봐야 되는데, 어떻게 염치도 없이 바로 그런 정보를 달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조롱하고 막 무안을 주고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야, 니들은 뭐냐, 진짜. 뭔데 이렇게 갑질을 하는 거야. 그 안에서도 갑질을 하는 게 너무 가소롭고 정말 유치하고. 꼴불견이야, 그죠? 막 그런 장면들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뭐 말하면 끝도 없겠지만 거기서 이제 불이었나요? 단이었나요? 본인이 알던 사람도 거기에 가입되어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잖아요. 맞아, 맞아.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을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온라인상에서 익명의 사람들로만 마주하다가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실물의 사람이 거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는 정말 배의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뭔가 처음 나왔을 때가 아니지. 온 국민들이 주목할 정도의 사이즈로 나왔을 때, 그때 막 친구들이 텔레그램에 가입을 했어요. 가입한 이유는 지인들의 아이디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일단 텔레그램 아이디가 있는 것 자체부터 의심을 하는 거죠. 그렇겠구나. 제일 처음에 26만 명? 그러니까 뭐 중복되는 인원 포함해서 그 정도의 인원이라고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경기도에 있는 한 시의 전체 인구 정도의 숫자라면서요. 사람들이 거기에 내가 아는 지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 라는 불안 때문에 다들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본 거죠. 그러면서, 내 남편은 없어. 뭐, 내 남동생은 없었어. 라는 식으로 막 이야기가 쭉 오고 갔었던 그 친구들의 단톡방 내용이 기억나거든요. 좀 서글프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굉장히 정직하게 살고 있는 우리나라 남성분들은 같이 분노해 주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놈들 때문에 나까지 이렇게 싸잡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여자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니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모함을 받는 거잖아, 라고 가해자들에게 화를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그냥 남녀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 가해자 그 자체만을 보고 모두가 분노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그 당시 혹시 기억나세요? 그 남자와 여자가 갈려서 모든 남자는 그렇지 않다 라는 식으로 남녀가 갈려가지고 막 싸움이 났었고, 그리고 한뭐 아역 배우였나? 아역 배우가 난 그거 안 봤다고 이러면서 막 욕을 해가지고 인스타에 올렸어요. 어렴풋이 기억나네요. 막 그런 식의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해야 될 지점을 정확하게 찾지 못했던 거죠. 분노해야 될 곳은 N번방 가해자들이거든요. 표적이 완전 잘못된 거네요. 그거에 대해서 놀라서, 남자들이 그런 걸 본다고? 막 이런 식이 되니까, 여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네. 이렇게 되는 게 잘못된 거죠. 아쉬워요. 그런데 언제나 그랬듯이 늘 과도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도 한번 정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그렇게 되려면 저희가 오늘 불포에 했었던 것처럼 제대로 된 판결이 나줘야 될 텐데요. 판결 부분이 진짜 미치도록 아쉬워요. 맞아요. 이게 그 N번방 사태가 막 주목받기 전에는 형량이 어처구니 없는 형량들이 나왔다잖아요. 맞습니다. 그 켈리였나요? 켈리였나요? 맞아요. 맞아. 켈리는 아, 진짜 악독해요. 이를테면 진짜 아동 성착취물 대화방을 다수 개설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공시생이었대요. 그런데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고 이게 확정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하죠.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치.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추가 기소를 했는데 켈리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한다고 합니다. 돌았나 봐. 1년을 받았으면 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나 같으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제가 말 바꿀까 봐 조용히 있어야지 라고 그럼 생각할 것 같은데, 아, 그것도 부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그리고 N번방의 거의 시조격이라고 볼수 있는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웰컴 투 코리아인가? 뭐였죠? 웰컴 투 비디오인가요? 네, 아, 웰컴 투 죄송합니다. 비디오. 웰컴 투 코리아라니. 너무 죄송합니다. 실언을 했어요. 웰컴 투 비디오. 네. 그 운영자인 손정우, 뭐, 아, 그 놈의 판결이라든가 추후 대처는 아, 입에 올리기 싫을 정도로 아쉽고 분노가 좀 치밀어 올라요. 저 이게 사실 약간 전 세계적 망신 아닙니까? 너무 큰 수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나온다는 건그 근본에 피해자를 어떻게 보느냐는 시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자의 성욕은 어쩔 수 없어. 야, 그 정도면 조심해야지. 근데 이게 성욕과 성범죄를 약간 동일하게 보는 이상한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성욕과 성욕을 푸는 방법에 있어서의 범죄성은 엄밀하게 사실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근데 그걸 혼란을 하면서, 아, 남자들은 성욕을 못 참는다니까? 약간 이런 식? 맞아요.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커가면서. 네.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용어를 하나로서 퉁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정말 예전에는 그런 생각도 할수 있어요. 아, 성욕을 그렇게 못 참아서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여자가 죽는다면, 그러면 정말 남자들이 진짜 문제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 이게 용어가 분리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동떨어진 거야, 사실. 성욕은 당연한 건데, 근데 그 성욕을 푸는 방법에 있어서, 그 행위가 범죄성을 띈다면 그건 당연히 성욕과는 다른 문제인 거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성욕과 약간 총쳐버리려는 기운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술 마셔서 자제력이 없었다. 막, 이런 식. 그리고 화가 성욕은 납니다. 뭐 남자만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이상하고요. 그럼 교육을 더 해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 디지털 성범죄뿐만 아니라 그냥 이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성범죄에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약간 일탈계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 책에서. 그러니까요. 네. 아, 이 일탈계에서 이제 발생한 피해자는 어느 정도 피해자의 탓이 있다라는 사회의 시선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걔네들끼리도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N번방에 있는 가해자들끼리도, 아, 얘는 말을 안 듣고 뭔가 하라는 걸안 했기 때문에 얘 신상과 사진 이런 건 전부 다 공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러면서 벌을 준다잖아요. 지네가 뭔데? 니네 말이 뭔데? 니네 말을 안 들으면 나쁜 애야. 그리고 뭐, 가출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해도 된다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진짜로 피해자한테 우리가 절대 해선 안 되는 피해자 다움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피해자 탓하는 거.
네가 애초에 왜그 사람에게 사진을 보냈어? 뭐래? 이게 심리적으로 친밀함을 느꼈기 때문에 사진을 보냈는데 그 사진으로 협박한 그 사람이 잘못이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순수하게 믿고 사진을 보낸 내가 왜 잘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좋았던 구절은 당할 만해서 당하는 피해자는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가해자는 가해자고 피해자는 피해자인 것일 뿐, 뭐 어떤 피해자는 당할 만해서 당한다? 그런 건뭐 말도 안 되는 말인 거죠. 근데 그런 시선들이 아직까지 이 사회에 조금씩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있고, 그리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자신의 어떤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너무너무 커요. 그러니까. 발품을 파느냐에 따라 범죄자의 처벌이 좌우된다잖아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이게, 피해는 다 당하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 피해 사실을 몇십 번이고 다시 되풀이해야 되고, 이거는 참, 어디서부터 신고할 수 있는 어디서. 힘을 내기까지도 얼마나 피해자는 큰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약간 아직까지도 여성의 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약간의 사고방식이 기저에 조금씩 깔려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 사회에서 내가 성범죄의 피해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피해자는 사실 자신의 삶 전체를 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어떻게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진술할 것을 요구하고 증명하길 바라는 것은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거죠, 사실. 맞아요. 그래서 이 불과 단이 더 나아가서 좀 추가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라던가 제도에 관해서도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로 함정 수사 같은 경우는 합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특히 아동들이, 청소년들이 뭐 랜덤 채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성매매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탐정 수사를 허용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함정 수사 얘기를 하면서 이수정 교수와의 인터뷰를 실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았던 부분은 이수정 교수가 이 함정 수사에 관해 과연 이게 사찰인가? 아니면 반인권적인가? 라는 논란에 부딪혔을 때 아동이나 청소년의 인권을 성인 인권보다 우선 보호해야 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동감해요, 이 말에. 맞아. 아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출산하라고 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모든 인권을 존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아, 나 너무 하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회가 정말로 건강하려면 우리가 그 이상한 정상 가족에서도 다루기 했지만 네. 아동이나 청소년이 우선시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사회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게 우선인 거죠. 맞아요. 모든 걸다 가진 사람들이 안전하게 사는 건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깔려 있지 않은 이상은 지금처럼 진짜 어처구니없는 처벌과 형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없는 형량이랑 그런 처벌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사회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으니까 이들이 당당하게 그런 말을 계속 할수 있는 거죠. N번방에서 일어난 일들은 일본 성인 애니메이션에나 나올 법한 일이기 때문에 국내 언론은 믿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얘네들이 그게 있다고 했잖아요. 경찰에 잡혔을 때 하는 반응이 매뉴얼로 되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적극 부인을 하다가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형량을 줄여라.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형량이 줄어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것을
정말 엄중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네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말문이 턱턱 막히고, 국회에서조차,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곳에서조차,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알지도 못하고, 또 정확하게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현재로서는 좀 좌절스러워요. 맞아요. 이게 너무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온 국민이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이고, 그리고 조금만 기사를 여러 개만, 한 세네 개만 찾아봐도, 아, 이거는 그냥 흥미,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수 있을 텐데,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마이크 앞에서 경솔한 발언들을 너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실망스럽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토킹 방지법.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이 법에 대해서 스토킹을 단순한 애정 표현이나 구애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다 스토킹해서 결혼했나 봐.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아, 이 정도로 인식이, 아, 여기까지인 건가? 라는 그,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아까도 말한 좌절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아, 게다가, 책 말미에 나왔던 것 같은데, 2020년 5월에 이 불꽃추적단이 알게 된 새로운 성범죄 유형이 있다고 해요. 디지털 성범죄인데, 이건 지금 수사 중이니까 밝힐 수도 없고, 또 밝히기에도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의 구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본거지는 파악도 안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좀, 아, 새로운 충격, 두려움, 이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파도 새롭고 더 잔인한 그러한 성범죄를 끊임없이 이들이 마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고발해야 다음 세대 아이들은 안전한 세상에서 살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해낸 게 너무 멋있어요. 다시 한번 멋있고, 이들이 꼭 어떤 언론사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냥 지금으로서의 모습을 지키면서 또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지지해주고 동조해주고 연대해주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아, 이책 되게 할 말도 많았고 느낌바도 너무너무 많았는데, 마무리 하시는 건가요? 아, 또 덧붙일 이야기 있으신가요, 혹시? 여기 N번방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언론의 태도랑, 그 다음에 뭐좀 바뀌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또 불과 단에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담겨 있잖아요. 아, 맞아요. 챕터 2에 나왔었죠. 저는 그 부분들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오,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그런 거죠.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 사실 해낸 거니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애초부터 약간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 비범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들을 높여 세워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도 같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두 번째 챕터에서 이들의 일상이라든지 이들의 생각을 저희가 에세이로나마 이렇게 보면서, 진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냥 20대 여자들이구나 아,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이 더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 해낸 그런 막 히어로 같은 일들이 아닌 거죠. 그런 지점들이 좋았고, 그리고 일상에 스며져 있는 그런 잘못된 시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좋았어요. 제일 대표적으로라면, 단의 이야기인데, 나의 첫 기사 헤드라인은 대통령의 눈부신 미모. 아하, 라는 기억나네.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신문사에서 인턴을 할때
일이었는데 기사를 쓰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기사를 쓸때 크로아티아 대통령에 대한 기사를 쓰게 된 거죠. 근데 정말 진지하게 기사를 썼대요. 되게 멋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썼는데 여자 연예인들 사이에서 이 기사가 발견이 된 거죠. 크로아티아 대통령의 눈부신 미모라는 헤드라인으로 바뀌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단이 싣고 싶었던 이야기는 미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크로아티아의 첫 여성 대통령이고 외교관 출신이고 3개국어를 하고 능통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기존 언론사에서는 그런 부분들보다 미모에 집중하는 기사로 바꿔서 내보낸 거죠. 왜 아름다운 여성은 능력을 앞세워서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맞아요. 거기서 또 단이 약간 패배감? 이랄까? 그런 거를 느꼈을 것 같아요. 그쵸. 짜증이 나죠, 일단. 이게 뭐야. 내가 바꾸고 싶어도 윗사람들이 헤드라인 바꿔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러한 소소한 좌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다라는 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이 정확해요. 저도 이 불과 단이 그 소소한 에피소드 또는 소소할 수 없는 에피소드를 쭉 말하는데, 저는 왜 82년생 김지영을 읽었을 때도 그랬지만, 에피소드들이지만 굉장히 공감 갈 때가 있잖아요. 그쵸. 나도 저걸 겪었는데, 내가 여기서 살면서 여성으로서 느꼈던 좌절감, 실패감, 뭐 충격, 이런 것들을 담담하게, 그리고 굉장히 또그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과 단의 챕터도 그런 점에서 좀 의미가 컸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또 저는 직장 동료들이랑 돌려 읽은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 이제 직장 동료들은 이제 아이 엄마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 야근을 하고 늦게 퇴근해서 집에 갔더니 아이를 봐주시던 시어머니가 막 화를 낸 거죠. 애 키우는 여자가 정시에 퇴근하고 왔었어야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 거죠. 근데 남편은 부인보다 한 10분 일찍 왔대요. 근데 남편한테 화내지 않았대. 근데 막 그래서 막 속상해 하는데 막 다들 그 아이 엄마인 어머니 그 직장 동료들끼리 모여서 어쩔 수 없어. 애 키우는 여자들은 집에 가면 그런 대접을 받아. 일하는 엄마들은 이런 식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죠. 그때 이 제가 불의 이야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엄마의 일은 바깥일 더하기 집안일이라는 부분을 같이 막 돌려 읽었어요. 돌려 읽었는데, 엄마는 항상 허둥지둥 집 밖을 나가는 모습을 본 거죠. 왜냐하면 집안일을 해놓고 출근해야 되니까.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도 엄마는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항상 밥을 차리고 이렇게 바빴던 거죠. 근데 아빠는 바깥일만 하면 됐었다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일을 하느라 우리 부를 잘못 챙겨주는 것 같아서 미안해라는 말을 항상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여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구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어떠한 뭐 사건의 피해자가 여자일 때도 또 여자한테 요구하는 것들도 많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계속, 아까 남녀로 보지 말자고 했지만 계속 남녀로 보게 되네요. 네, 그렇네요. 불과 단의 이야기도 그런 점에서 뭔가 1부와 3부 사이에 이렇게 딱 껴있는데,
그 사건들에 대한 묘사 사이에 껴있는 불가단의 이야기가 뭔가 호흡을 가다듬기에도 좋았고, 공감을 하기에도 너무 좋았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불포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지요. 네, 오늘의 불포가 뭐였죠? N번방이란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먹고 자란 것이다. 그쵸. 어처구니없는 판결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었던 켈리와 같은, 그리고, 손정호. 그쵸. 웰컴 투 비디오. 무수히 많겠죠. 이런 것들은 뭐. 그쵸. 이러한 사태들을, 그 사태에 대해서 내려진 판결들을 통해 N번방 사태가 점점 커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걸 해결하려면 속도가 굉장히 느릴 것 같지만 계속 지지하고 연대하는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모두가 계속 지켜보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이 방송도 그것의 일환이 될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보내고요. 그리고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해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맞습니다. 자, 일대백을 해야 되는데, 가위바위보를 우리가 할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누가 먼저 할까요? 누가 먼저 하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할게요. 저의 오늘 일대백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고 하면, 왜, 우리끼리라는 식으로 많이 쓰이니까, 마치, 누군가를 배척하는 용어처럼 들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의 우리는 이념이나 사상의 문제도 아니고, 계속 반복하게 되지만, 남녀의 문제도 아니고, 그저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라는 연대가 보다 다양하고 넓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내 주위의 모든 이가 이 우리라는 울타리 속 안에서 강한 연대를 갖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단어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좋네요. 자, 굳이는? 네, 저는 진심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책이었습니다. 진심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 돈, 체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곧은 마음 등이 필요합니다. 이 책을 통해 건강한 내일을 위하여 N번방 실태를 추적하고 고발하는 추적단 불꽃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만하고 견고한 가해자의 연대를 부수기 위해 그들이 진심을 다한 시간을 책을 통해서나마 조금 엿볼 수 있었고, 이 책을 덮으면서 저 역시 진심으로 빌게 되었습니다. 추적단 불꽃이 진심으로 우리의 모두의 진심이 되어서 바뀌게 될 세상을 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중간에 목이 메이신 건 아니죠? 목이 계속 잠기네요. 아, 좋은 책입니다. 이걸 많이 읽어주시는 것 또한 연대의 한 발걸음이 될것 같아요. 그죠? 오늘 근데 저희가 한 번도 끊지 않고 계속 쭉 방송을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중간에 어색한 부분이 많을 것 같네요. 중간에 말이 좀 많이 겹쳤어요. 그죠? 그쵸. 이게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있으면 그 타이밍을 적절하게 알고 조절이 가능한데, 이게 아무래도 화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 네, 말이 좀 서로가 씹힐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가 좀 그게 심했고 후반에 좀 나았던 것 같은데, 뭐 약간 눈치 싸움 같았죠. 아, 나도 말해야 되고, 쟤도 말하고 있고, 막. 그 정도로 할 말이 너무 많은 책이었습니다. 네. 많이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추적단 불꽃에게 연대의 힘을 보낸다는 마음으로 또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매해 주세요. 네. 네, 오늘 방송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